슈퍼인더맨 채널의 키위님, 와,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아세요? 52만 뷰. 52만 뷰요? 아, 우리 첫 번째 찍었던 거? 그러니까, 아, 그 맞아. 초보 러너를 위한 가성비 베스트 5 네, 러닝화. 맞아. 야. 그래가지고 올해 그게 작년 초더라고. 딱 이맘때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초보런을 위한 가성비 최고의 신발들 한번 또 소개해달라고 모셨습니다.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야. 먼저 첫 번째는 네. 아무래도 나이키를 봐야 되겠죠? 나이키. 나이키 신경 엄청 쓰시는 것 같아. 헉.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왜냐하면 나이키는 절대 협찬이 안 아, 들어. 어차피 그렇기 협찬 때문에 없으니까. 없으면 100%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정직하게. 정직하게. 아니 우리 키이님이 진짜 매력이 있는 게 눈치 안 봐. 막 해. 그래서 브랜드 연락 잘안 오.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내년에는 정말 연락 많이 받으실 거라고. 엄청 성장했어요. 아, 그렇죠. 작년에 한 3,000명쯤 네, 때 처음에 뵀는데. 3,000명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오, 13,000이니까 13,000. 그래도 이야. 많이 늘었죠. 네, 다 올레님 덕분입니다. 아유, 뭘, 좀, 네. 더 성장하시기 응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또 한번, 떡상 한번 가자고, 우리도. 알겠습니다. 그거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고. 나이키 인피니티 런입니다. 부상을 줄이기 위한 나이키의 가장 혁신적인 러닝화로 수많은 러너들에게 이미 검증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한 6만 원대까지 오, 떨어졌었어요. 그랬어요? 예, 엄청나죠. 이게 정가가 한 18만 원 그렇죠. 정도니까. 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은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울렛에 가면은 항상 40%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에는 언제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야. 온라인에도 한 10만 원대에 지금 여성 사이즈는 다 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사이즈는 있고. 네, 남성은 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거 온라인에서 나이키 사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가품이 가품이 너무 많죠. 많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무조건 백화점몰, 구매 대행이 아닌 네. 백화점에서 직접적으로 파는 것만 네,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싼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가품인데 보니까 또 가격을 비슷하게 해놓고 가품 팔더라고? 네, 가품 판매자들이 이게 머리를 보통 굴리는 게 아.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천 아울렛, 보물섬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섬. 네, 거기 가셔서 구매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쿠션 자체는 굉장히 소프트한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러닝을 안 신어보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 처음에 신어보면 신세계처럼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이드레일 때문에 좀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꼭 신어보고 사셔라. 디자인을 포기 못하시는 분들, 그렇죠. 젊은 분들, 예. 진짜 많이 신으세요. 뭐 초보, 중수 상관없이 그렇죠.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신는 예. 신발. 가장 나이키 러닝화 중에서 대중화된 신발이라고 보고, 네. 저희 와이프 작년에 하나 사줬는데 예. 아직도 새것 같아. 해피러너 올레. 뭐 더. 네,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더 설명한다고 협찬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오. 안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네요. 또 바로 아디다스 울트라 울트라 부스트입니다. 부스트. 우수한 착용감과 놀라운 에너지 리턴 쿠셔닝으로 유명한 아디다스의 대표 모델입니다. 이게 정가로 하면은 절대로 제가 가성비로 소개할 수가 없는 당연하죠. 신발입니다. 정가가 22만 원입니다. 예. 정말 사기 가격입니다. 네. 아디다스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지금 20일까지도 나왔는데 21도 그렇고 20도 그렇고 아울렛에 가시면은 지금 20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대? 아, 지금 8만 원까지 네. 나왔어요? 20은 8만 원, 21이 한 10만 원인데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21이 더 이쁜데 퍼포먼스는 네. 20이 더 아, 20이 더 낫습니다. 나아요? 네. 네, 뭐, 울트라 부스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전장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쿠션도 좋고 반발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러버. 진짜 내구성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트렌드에 비해서 좀 네, 무겁다는 거. 무겁다. 그리고 정가가 너무 높다는 거. 네, 네. 그런데 그래, 이 가격이면, 이 가격이면 괜찮습니다. 괜찮다. 러닝화에 있어서는 다른 브랜드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사실 초보분들은 나 그냥 그래도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맞아, 맞아. 생각하시다 보니까 믿고 그냥 사실 수 있는. 그렇죠. 예. 먼저 이제 슈퍼노바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슈퍼노바. 예, 슈퍼노바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에는 진짜 아디다스 러닝화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예. 심지어 그 러너스 월드에서 네. 올해의 러닝화로 뽑혔던 신발인데, 그래서 정가가 한 13만 원 정도인데, 그게 한 3만 원대에 지금 구매 가능. 아울렛에서. 아울렛에서, 예. 아울렛 당장 한번 가봐야겠네. 그거보다 조금 더운 게 플러스가 있어요. 네, M 플러스. 예, 엠플러스. 예. 그거는 이제 부스트가 뒤에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앞쪽에도 들어가 있느냐, 그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앞에 들어간 거, 그거는 한 4만 원 때문에 구매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정가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성비가 상당히 네네,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어제 찾은 게 있어요. 오. 이게 정가 12만 원인가? 근데 한 3만 원. 네. 오. 그리고 겨울에 눈길, 그렇죠. 뭐또 지금 산길, 뭐든 접지력이 다 훨씬 좋죠. 접지력이 훨씬 좋죠, 그죠? 네. 겨울에 신기 딱 좋은 트레일화. 네. 일단은 요거는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링크를 야, 달아드릴게요. 선물 하나 네. 가져오셨구나. 어제 한몇 시간 뒤적뒤적 했습니다. 네. 야. 아십스에서 나온 아식스입니다. 아식스가 좀 많이 아쉽다. 아쉽다. 아쉽스.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 아쉽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시작했던 한 10년 전만 해도 다 아식스였어요. 그렇죠. 그때 그대로야, 지금도. 그러니까 아십스에서 CEO를요 두 번이나 갈았어요, 최근. 아하. 얘네들이 칼을 갈고 만든 신발들이 요즘 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바 블라스트입니다. 노바 블라스트. 네. 가볍고 뛰어난 탄성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꿈꾸는 노바 블라스트입니다. 이 폼이 미드솔이 예.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게 지금 2까지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10만 원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정가가 얼마죠? 정가가 16만 원? 정가도 나름 괜찮게 괜찮은 나왔어요. 편이네요. 예, 예. 근데 이게 9만 원, 10만 원대에 진짜 이만한 쿠션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너무 통통 튀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네. 발목 불안감이 살짝 있긴 있는데, 네. 정말 재미있는 신발입니다. 러닝을 재밌게 해주는 신발 노바 블라스입니다. 다음 신발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입니다. 바로 리복에서 나온 플로트 라이드 에너지 3입니다. 오. 차원이 다른 쿠셔닝을 경험하라는 슬로건으로 더 진보한 쿠셔닝과 반응성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었던 플로트 라이드 모델입니다. 그 리복의 쿠션이 플로트 라이드라는 쿠션이 있는데, 이걸 전장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쿠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정가가 12만 원인데, 지금은 그래도 한 6만 원대는 편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만 원대라도 이 신발 정말 네. 괜찮습니다. 이 신발 있고, 이 신발에 데일리라는 모델이 있어요. 예, 데일리. 데일리는 한 4만 원대까지 나오는데, 데일리는 러닝으로는 추천하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헷갈릴 수 있겠네, 근데.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아, 데일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네. 그렇죠. 에너지 3 같은 경우는 전장이 플로트 라이드 미드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데일리 같은 경우는 뒤에 힐 축에만 플로트 라이드 미드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신발은 올레님이 자주 신고 나오시는 온러닝입니다. 온라인. 스위스의 정교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집약된 러닝화죠. 퍼포먼스와 디자인 모두 고급 러닝화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가장 소개하기 아쉬웠던 이유가 바로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사이즈 다 있는 거 찾았어요. 이거 제 핫딜에 안 올리고 올레님한테 제가 링크로, 네, 성공개입니다. 자주 나와. 아, 나 너무 좋아. 오. 이거는 네, 이제 완전 퍼포먼스 러닝보다는 이제 중년층 분들이 직장에서 신고 그렇지. 다닐 수 있으면서 잠깐 잠깐 시간 있을 때뛸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추천합니다. 이 모델이 바로 모노크롬입니다. 모노크롬. 신발이 상당히 캐주얼스럽습니다. 갈색 톤에 일상화로 신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 러닝보다는 올웨어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 쿠션이면 제가 볼 때는 괜찮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오,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네요. 오, 이거 봐. 서코니 엔돌핀 프로죠.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상세 리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님 리뷰 중에서 아마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 신발을 진짜 다른 모든 리뷰를 봐도 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발 가볍습니다. 쿠션 좋습니다. 그렇죠. 반발력도 좋습니다. 아웃솔 내구성까지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한 800km 이상 뛰었을 거예요. 이거 네, 신고. 네. 멀쩡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거기다가 카본 플레이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가가 20만원 미만이었죠. 그렇죠. 진짜 깔 수가 없는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2가 나왔잖아요. 예. 2가 나오니까 이번에 셀이 들어간 거예요. 15만원? 그러니까 15만원을 줬을 때 이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이 있을까? 그러게요. 15만원대에서 한때는 프리미엄 막 붙어가지고 23만원, 4만원에도 못 구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샀어요. 네.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좀 과할 수도 있다 싶긴 한데 그렇죠. 초보분들 중에서도 난 조금 잘 달려보고 싶어, 한번 더 속도도 좀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그만큼 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 신발은 제가 신어본 카본 레이싱화 중에서 그래도 초보가 입문형으로 가장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초보분들한테 카본화는 추천을 절대 하지 않는데, 요 신발은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어보셔도 좋다. 네. 그만큼 안정적이다. 그렇죠. 아, 저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는 신발. 야. 바로. 헐헐 날다라는 뜻을 지닌 호카 오네오네. 가벼운 무게에 안정적 쿠셔닝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절묘하게 갖추고 있어 초보 러너부터 실력자 러너 모두를 커버하는 놀라운 신발입니다. 진짜 좋은 신발이에요. 진짜 좋아요. 이 신발은 진짜 칭찬을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4, 5, 6, 7, 8까지 다 신어본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10번 달리면 7번은 제가 클립턴을 신고 달립니다. 네. 그 정도로 편하고 그렇죠. 안정적인 신발. 네. 사실 가볍고 쿠션 적고 뭐 아웃솔 내구성이 조금 약한 거, 네, 그거랑 이제 세일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거 두 개의 단점인데, 우리가 신발이 그렇잖아요. 제가 정가 주고 샀는데 한두 달 뒤에 반값에 세일 올라오면 속쓰립니다. 속쓰리지. 네. 속쓰릴 때 갤포스 네가 필요하죠. 갤포스. 네. 그런데 요 신발 사시면 갤포스 안 마셔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왜냐? 세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세일 안 하니까. 네. 근데 여기 거를 정가 주고 샀을 때는 절대 속 쓰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와, 네. 오늘 아주 또 알찬 시간. 알찬 준비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음에는 2022년 기대작. 좋다. 이제 곧 출시될 수 있는 2022년 기대작 신발로 만나시죠. 네. 감사합니다.